예, 안녕하세요. 코박사입니다. 지금 저희 쉘터 도킹 텐트 고리를 방식이에요. 이거는 고리로 거는 방식이니까 코버거 아니고도 이 형태의 쉘터는 다 적용이 됩니다. 이 도킹 텐트 같은 경우는 국내 제작이고요. 폴은 60폴을 사용했습니다. 16파이예요. 사이즈는 320에 한350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넓어요. 쉘터하고 쉘터 끝에서 저기 도킹 텐트 끝에까지는 거의 7m 나옵니다. 높이는 한190 나오나? 195? 아, 정확히 지금 잴 수가 없네요. 지금 플라이를 씌운 형태인데요. 플라이 씌우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여드린 거고, 한쪽 고리는 이 안쪽에 있는 고리에 걸으시면 되고, 한쪽은 뭐 비슷한 색깔로 해서 저쪽으로 한번 색다운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바람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시면 되고요. 폴은 60이고, 슬리브를 조금 더그 전시회 때보다 길게 내렸어요. 슬리브가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밑으로 내렸고요. 우레탄창 들어가는데 제가 누수 부분에 상당히 민감해가지고 올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원래 텐트는 이 지퍼를 타고 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덮개가 있는 건데, 덮개 부분을 조금 더 하나 있던 거를 세 개로 늘렸어요. 밑에까지 찍찍이 벨크로를 늘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겠죠. 여기를 오리지널 방수 지퍼를 쓰지 않는 이상은 원래는 이런 부분으로는 비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형태가, 텐트 형태가 이렇게 직각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안 새는 겁니다. 잘 우레탄창 들어가 있고 메시망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서 업라이트 폴을 세우면은 조금 더 공간이 넓게 나올 거고요. 아마 저쪽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10m가 넘은 것 같아요. 두 개를 도킹해 놨기 때문에. 한번 팩다운 해봤는데, 원래 오늘 다 발송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폴이 조금 더 길어져야 될것 같아가지고 폴을 다시 재주문했어요. 이 가운데 쪽 폴을 한 4cm 정도 더 길게 해야지 각도 예쁘게 나오고 피칭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에 들어가 볼게요. 자, 전시회 때는 천정이 약간 처짐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강을 했습니다. 천정이 지금 팽팽하게 펴져 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했는데, 지금 공장에서 고리를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은 방수 안 되게 이렇게 랜턴 고리는 잘 해놨는데, 방수 잘 되게. 이게 일반 웨빙으로 하면 이쪽 또 웨빙을 타고 들어올 수 있어서 천재질로 해서 웨빙을 만든 거고요. 이 부분 두 개에 고리를 누락을 시켜가지고 다시 작업을 시켰습니다. 제품은 지금 100동이 다 나와 있어요. 이 화이트입니다. 원단은 폴리옥스포드 150대니 하고요. 한 10m 정도 되는데, 쉘터가 4m 20 정도 되고, 도킹 텐트가 3m가 조금 넘으니까요. 7m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텐트 치시려면. 국내 제작이고, 화이트하고 블랙.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저 터널 텐트하고 지금 이 도킹 텐트 7만원씩 손해보고 해드리는 거, 뭐, 장사꾼이 손해본다는 말이 어딨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원가에서 7만원 마이너스 납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팔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다 취소시키고, 다시 사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전시회 때 파는 건데. 그냥, 손해보고 파는 거죠. 장사하다 보면. 어떤 텐트든지 넣을 수 있어요. 국내, 아무리 큰 텐트라고 해도 이너 텐트가 240에 320이 넘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240에 320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크죠? 공간이. 여기다 그라운드 시트도 만들 거예요. 그라운드 시트를 만들면은 그냥 쓰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원단이 이게 폴리옥스포드 원단이다 보니까 뭐 결론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 면 텐트를 넣어서 쓰시든가, 코튼 쉐이드를, 아니면 뭐 타사 면 텐트를 넣고 쓰시든가, 아니면 그라운드 시트만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이쪽에 지금 제가 지퍼를, 통 지퍼를 뜯었는데, 지퍼를 달 수도 있습니다. 지퍼 달고 안쪽에서만 뭐 따뜻하게 난방을 하시려면 지퍼를 닫아놓고 쓰셔도 되겠죠. 주무실 때는. 지금은 우레탄창 쪽을 양쪽을 다 뜯은 거예요. 고리 방식이기 때문에
우레탄 창이 지금 현재 달려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뭐 이쪽에다 커튼 같은 걸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커튼을 걸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고리를 이용해서. 이상입니다.